풍경인 줄 알았다. 사진관. 안정환 상징. 상징적인 사진관. 제가 설명하자면은 예. 이거 내가 뽑은 그 꼴보기 싫은 감독님 사진인데 이거를 공교수들이 이제 슈팅을 해갖고 이제 다 찢으면 돼 이거를 잡아놓고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브라보! 비껴 맞춰가지고 까졌겠네. 우리 팀이 뭐가 문제인 것 같아?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거, 뭔가 우리 팀 전체적으로 뭐가 좀 부족하다. 저는 일단 저희가 상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찬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찬스가 10개 있으면 뭐 한 7, 8개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넣는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득점에 찬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개선을 안 하고 안 좋게 계속 습관이 들면 우리 강팀을 만났을 때는 지금의 10번의 찬스가 분명히 반으로 줄 거고 맞아. 더 올라가면 한 번의 찬스를 살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 투표하라고 그랬잖아. 예. 누가 우리 팀에서 제일 문전을 더럽히고 골을 못 넣는지. 아, 문전을 더럽힌다는 말 무섭다. 문전을 더럽힌 모딩이 너무 자극적이잖아. 아니 같은 한 팀인데 이걸 너무 와해 시키는 지금 똑같은 건데 사이 나빠질 것 같아. 무지 선택. 최대한 골 앞에서 고개를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투표 결과를 좀 한번 볼게. 자, 문전을 더럽히는 사람. 무섭다. 이기명이잖아. 어이, 류용기 바로 나왔네. 이유는 골대 앞에서 공을 많이 끄신다. 끄신다. 동생이다, 동생이다. 너 아니야? 아, 저 아닙니다. 현석인데?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딱 현석이네, 이거. 아, 모함이다, 모함. 끄신다. 종우나 김범희 느낌도 나는데? 저거 보니까 왠지 유용규. 슛해야 할 때 패스를, 패스해야 할 때 슛을. 와! 아, 누구야, 이거? 긁었다. 좀 너무 긁었다. 누가 긁었어, 이거? 많이 긁었는데, 이거? 이거 약간 배운이 같은데? 아, 싸우자는 거야. 민호 아니면 배운이 같은데? 해야 될 때 슛을. 전개고 있습니다. 누구지? 야, 너무 세다,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 약간 저희 댓글에서 누가 가져온 것 같은데? 복붙한 느낌인데? 아, 마음 아프겠다. 이거 다 놓고 얘기할게. 이석찬, 기회에 비해 행. 감정을 그대로 전달했네. 행. 이석찬, 찬스를 많이 만드는 만큼 놓치는 횟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중범이 아니야? 중범이 같은데? 중범이 같은데? 한승우. 한승우? 왜? 야, 누구야? 지금 매경기 골인데. 골 넣을 능력이 충분한데 너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함. 더 때려줘. 그건 이해가 되지. 약간 칭찬인데, 이거. 칭찬인데, 이거. 칭찬인데, 이거. 저 승우가 썼을 수도 본인이 있어. 본인이 쓴 거 아니야? 본인이 썼니? 승우가 본인이 썼을 수도 있어. 있어. 본인이 썼을 수도 있다고. 야, 잘 썼다, 문장을. 본인이 썼니? 문장을 잘 썼어.
나도 투표했지. 난 승우한테 했어. 욕심을 좀 내야 되는데 좀 안 내는 것 같고. 얘는 은규는 욕심이 너무 많고. 쟤는 욕심이 없고. 욕심은 좀 나눠가자. 아, 좋다. 그래야 돼. 합체 좀 할까? 저도 최근에 이제 경기하면서 골 맛을 보니까 조금씩 욕심이 올라오고 있긴 맞아, 한데. 맞아, 요즘 올라와. 네, 조금 더 많은 슈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 코치님들도 쓰신 거죠? 박범, 다 아쉽다. 모두 다. 형, 글씨체 분석해. 국과수에 보내. 근데 글씨체가 어른 글씨체야. 어른 글씨예요. 요. 어 진세 형? 어? 뭐가? 조진세 땅을 보느라고 골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아니야. 아니야. 조진세.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서로 챙기기로 했잖아. 야 이것도 웃기려고 쓴 거야. 우린 챙기기로 했잖아. 근데 야, 공감된다. 땅 보느라 골대 어딘지 모르잖아. 형 잘하네. 이석찬, 류영규, 한승우. 석찬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운이 너무 안 따라줌. 운도 실력이야. 이석찬 찬스에 비해 골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석찬 골대가 5mm만 높았으면. 아 이거 저 잠배 별명 이름은 뻥이오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동료들이 투표를 한 거에 대해서? 일단 맞는 말이긴 한데 예,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예, 그래도 이 의견들을 제가 한번 다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말을 좀 더듬네.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미안하다. 이제 진심을 얘기해줘 이제. 턱차인 누구 투표했어? 턱차인 누구 투표했어? 맨 위에 거 같습니다. 맨 위에 거. 골대 앞에서 공을 많이 끄신다? 네. 빨리 줬으면 좋겠지. 나한테 빨리 줘야 되는데 빨리 주스로 넣거든 자기가. 저는 은규 형한테 자주 드리는데 은규 형이 이제 저한테 안 주시더라고. 사실 제가 해트트릭 했을 때도 석찬이가 세 개 다 준 거여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저도 우리 보답하려고 좀 줬는데 그게 골로 연결이 안 됐던 거 같아가지고. 재밌는데? 딱 볼로 치고 밀어주고 뒤에서 슛! 아, 이석찬! 좋습니다. 자, 연결되고 류은규 땅볼 패스 이석찬입니다. 이석찬 슛! 맞습니다. 이석찬! 잘했는데. 재밌는데? 근데 그 패스 질을 좀 더 제가 완전 진짜 이 맛까지 해서 오늘은 좀 어시스트를 석찬이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 갑자기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찬스를 놓치고 나서의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들 맞아. 아 찬스를 놓쳤을 때 그냥 욕했어. 내 자신한테 욕했어. 아 근데 나중에 그걸 계속 신경 쓰면 안 돼. 그게 내가 찬스를 놓쳐도 무뎌져야 돼. 웃는 거를 계속 내 머릿속에 담아두면 플레이가 안 돼. 잊어버리고. 빨리 지우개를 쓰는 게 빨리 지우개를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해. 무뎌지되 반성은. 일단 동료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왜냐면 나한테 이 찬스를 오기 위해서는 저 밑에서부터 계속 오잖아. 너 왜 웃어 임마. 아, 나는 그 형이랑 경기 뛰면서 있잖아요. 형이 이제 찬스가 왔는데 놓쳤잖아. 응. 딱 얼굴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안 나.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 거야. 아니 보통 이제 찬스를 놓치고 이제 좋은 패스가 왔는데 찬스를 놓치자 그러면은 뭐 미안하다 그러든지 뭐 잘했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표현이나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네가 나한테 결정적인 패스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왜 미안해야 되냐고. 내가 너한테 왜 미안해야 되냐고. 아니,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동료... 아, 미안하지. 동료들한테 미안하다는 해야 된다는 거야. 엄청 미안하지. 자, 오늘 문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득점력 향상을 위해서 오늘 좀 문전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좀 득점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할게요. 가자! 내가 제일 필요한 훈련이다. 설명을 할게. 예. 그러니까 공격 4명, 수비 3명에서 득점을 하는 연습을 할 거야. 아. 이 좁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왜냐면 결국에 골은 이 박스 근처에서 다 난다고. 박스 안이나. 그래서 여기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할게. 왜냐면 여러 가지 거기서 조합적인 움직임도 있을 거고 또 그 순간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어떻게 슈팅을 해야 되는지 또 득점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알려주고. 알겠죠? 예. 예. 오! 컬렉션! 야! 사진전인 줄 알았다, 사진전! 아니, 저거, 물, 저거 뭐야? 세상이 아련한 표정. 깡생수! 한 번에 떼지는 거야? 예. 사진전인 줄 알았다, 사진전! 아니, 구글구글 깡생수! 깡생수! 사진전! 제가 설명하자면은, 예. 이거 제가 뽑은 그 꼴보기 싫은 감독님 사진인데 지금 다 감독님 사진이에요? 골뱅이 씨는 감독님 사진. 이거를 공격수들이 이제 슈팅을 해갖고 이제 다 찢으면 돼 이거를. 어 빨간색이 우리 팀이야. 누구한테 했는데? 그때 대진이한테 그러지 않았나? 아 맞아. 그치, 맞아. 맞아. 그래 안 되면 또 중국아 안 되면 우리 편은 빨간색이 우리 편이야. 빨간색이 우리 편이라고. 형님 저거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군 거죠? 자, 헛다리! 아, 볼 뺏기는 김재환! 갈게! 나는 삭히는 스타일이거든? 형, 맞추면 안 될 것 같아. 맞추면 안 될 것 같은. 와, 저거 몇 개 가져가고 싶다. 이걸 다 떨어뜨려야 된대요. 안간문이 지금 화나있잖아. 이거를 다 날려버리는 거야. 확실히 동기부여는 확실히 좋네. 자, 일단은 그 우리 아까 투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누구야? 석찬이, 은규, 승우. 투표 받으신 분. 한 표 나온 사람, 대훈이도 한 표 나왔지? 대훈이까지 네 명. 나가. 네. 저거 다 맞힐 때까지 하는 거야. 다 맞히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그럼 자리에 알려주시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면 이렇게 주고 돌기도 하고 만약에 안에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고 돌기도 하고 만약에 안 되는 거지. 치. 어이구. 어이. 어이. 어이구 씨, 어디다 내는 거야. 뛰는 거 싫어하시는데. 가져가. 안으로. 아니, 감독님. 뒤에 컵백 뒤에 야 슈팅을 왜 안 하냐고 아웃샷 뒤에 빨리 줘야지 늦었잖아 바로 이제 슈팅하는 거야 아이고 이제 슈팅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내 사진은 절대 못 맞히겠다 와 그 와중에 한 번 잡네 와 와, 근데 감독님 진짜 슈퍼 잘하죠. 근데 너무 부드럽다, 접는 게. 그렇지. 슈팅하는 거야. 와, 그 와중에 한 번 접네. 알겠지? 자꾸 조합 움직여야 돼.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고 빠지고 돌고. 알겠지? 숫자가 네. 한 명이 더 많으니까 하긴 쉬울 거야. 네. 자, 공격 화이팅! 화이팅! 네. 자, 타이밍, 슈팅 타이밍도 잘 보고. 네, 은규. 주고 돌아야지 자꾸. 봐봐, 서 있지 말고. 다시. 그렇지. 슈팅해. 그렇지. 슈팅해. 때려.
야, 대웅. 대웅. 야, 대웅. 예. 이게. 오, 좋다. 골. 여기 또 알지. 커피. 대웅이야. 골, 마무리. 예승우. 됐다, 마무리. 마무리. 아! 마무리. 아! 아, 저걸 맞냐? 아, 저걸 맞아. 문전 앞을 더럽혔어. 아니, 감독님 사진이 있으니까 뭔가 부담스러운 거야. 아, 그래서 그런 거지? 입을 안 맞춘 거야. 야, 맞춰도 돼. 허락할게, 오늘. 맞춰도 돼. 야, 부담감 갖지 마. 그 됐을 것 같을 때 슈팅을 하란 말이야. 때려! 야, 대웅! 때려! 야, 대웅! 오! 자, 승우야, 슈팅 아끼지 말고. 주구 서 있지 마, 주구 서 있지 마, 주구 서 있지 마! 줄래, 줄래? 뒤에 있어야지, 승우야, 뒤로 나와야지. 벌려야지, 승우야. 야, 승우야, 아까 그대로 서봐봐. 대훈이가 잡았잖아. 해. 내가 너야. 대훈이 줘봐. 이렇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려야지. 그래야 이 골대가 열리지. 볼이 있는데 내가 뒤로 와도 공간을 만들고, 옆으로 가든지 공간을 내가 잡아놓고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야지. 전부 다. 네. 야, 어떻게 하나도 못 맞히냐? 네, 대훈. 대훈, 한 번 스킵, 스킵. 아. 움직임 좋아. 하프 스페이스. 빨리 와야지 한 명은. 하프 스페이스. 진짜. 해 나나. 오. 다시. 흔들어 흔들어. 헤이. 돌아 돌아 돌아. 자. 간다. 전환. 헤이. 야, 대훈아, 승우야, 수비가 안 나오면은 중으로 슈팅해도 돼. 그냥 멋있어. 그냥 슈팅하겠다, 이제. 야, 2m만 떨어져 있으면 슈팅 때려도 돼. 2m만 있으면은. 네. 완전 열렸다 생각했는데. 괜찮아. 이제 아까 아빠처럼. 해, 용기야. 해, 용기야. 나다. 자꾸 때려, 자꾸 때려. 자꾸 때려, 자꾸 때려. 용기야. 에이, 승우! 승우! 때려! 승우! 때려! 헤이! 아유, 나. 자, 봐봐. 아. 그렇잖아. 네가 측면에서도 항상 그래. 봐봐. 얘가 패스했지, 첫 번째. 예. 요거 하기 전에. 와, 줘봐. 이건 바로 때려도 되잖아, 바로. 여기서 바로 때려도 되잖아. 근데 너는 뭐가 잘못이냐면 줘봐. 여기 오면 바로 때려도 되는데 또 잡아. 오지. 여기서 이제 안 놓쳐 돌파하려고 그래. 예. 아니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라는 거야. 근데 잡으면 수입부터 돌파하려니까 타이밍이 늦지. 그냥 바로 때려도 돼. 저 반대도 마찬가지고. 예. 흘려.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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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 안 됩니다. 뒤에, 뒤에. 에이, 용기. 아! 아! 석참, 석참! 아까 오른발 두 번, 왼발 한 번, 지금. 아, 이거 저 별명 이름은 뻥이오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야, 석찬아,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지우개를 지워버려.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러잖아.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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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왜 투표를 여섯 표 받았는지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저거는 김성근 감독님이 좋아하는 거야. 와! 에 진짜 대려 아아 석찬아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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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석찬이 훈련 제대로 다 오늘 지옥의 똥 많이 나오겠다 야 이거 진짜 슈팅할 때 예, 지금은 골키퍼가 없지만 골키퍼 있다고 생각해 봐봐. 타켓을 정해야지. 저 왼쪽에 화내고 있는 부글부글을 맞힐 것인지. 오. 저 밑에 그 아련한 물딱이 맞을 때 오른쪽 끝에 있는 저거를 맞힐 것인지. 결정, 타켓을 결정해야지. 고! 오케이.
자, 열리면 슈팅이야, 열리면 슈팅이야. 돌아. 그렇지. 네, 대형. 오케이, 또 옹기도. 헤이. 때려. 네. 나이스. 오케이, 슈팅 아끼지 말고. 승호. 주고 돌아, 주고 돌아. 대형아, 주고 돌아. 사이드, 사이드. 네. 아, 굿. 아, 굿. 그래, 그렇게 열리면 슈팅해. 좋다, 좋다. 이제 된다, 된다. 자꾸 역이용하고 만들고 타이밍을 잘 맞추려고 생각해봐봐. 야, 이거 언제 맞출 거야? 야, 세겠다, 오늘. 아, 화이팅, 화이팅! 야, 아, 화이팅, 화이팅! 저 부글부글 두 개 맞추면 끝내줄게. 네. 아, 오케이. 어, 하나 너무 어려운데? 어, 저거 사각지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벌려. 슈팅 찬스 만들어야지. 네, 벌려. 해, 다시. 해, 다시. 때려! 아. 아. 야, 여기야, 봐봐. 네 앞에 아무도 없는데 이거 슈팅 한 번 더 밀고 때려야 되지. 봐봐.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 네. 잡았어. 야, 여기가 이렇게 많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치고 때려. 그렇지. 골대에 더 가까이 가야지. 그대로 때려야지. 오! 때려야지. 오! 오! 어, 부글부글 맞춰주셨어. 다 쓰러졌어. 골대에 더 가까이 가야지. 그대로 때려야지. 오! 오! 지금 아프셔, 아프셔. 나이스 샷. 와, 형, 우리가 원했던 거였어, 우리가 원했던 거였어. 아, 슛이 너무 세. 야, 감독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거 다 떠냈겠냐, 저거. 씨. 부글부글 두 개 맞추면 끝내줄게. 화이팅, 화이팅! 가자. 아, 네. 때려도 돼, 때려도 돼. 이거 다 슈팅 찬스야. 한 줄만 더, 한 줄만 더. 오케이, 오케이. 한 줄 됐어. 오케이, 이제 위에만. 그래. 가자, 부글부글. 아니, 지금은 부글부글 겨냥을 했지만 저렇게 때리다 보면 저렇게 해서 구석으로 들어가잖아. 슈팅을 자꾸 하란 말이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좋았는데. 나이스. 다 왔어. 다 왔어. 승호도 슈팅 좀 해. 예? 어. 빨리 결정해. 빨리 결정해. 아! 아! 빨리 결정하니까 급하잖아. 야, 자기 밸런스가 안 맞았는데 슈팅을. 항상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지. 그래, 그래. 야, 물 한번 마셔, 물 한번 마셔. 물 한번 마셔. 딱 디딤발을. 어? 디딤발을 하라고, 디딤발. 그래, 끝까지 지금 안 본단 말이야. 그래, 너희들이 집중력이 부족한 거야. 알았지? 주먹, 발권은 힘들고. 주먹 한 개? 반? 그치, 하나 반 정도. 아, 비껴 맞춰가지고 까졌겠네. 아, 제일 어려운 데 갖다 놨어. 진짜 어려운데, 저거. 저거 맞추겠네. 어려워, 어려워. 진짜 어려워. 다 왔어, 다 왔어! 가자! 자, 오케이. 오케이, 집중! 은기야, 그냥 딱 잡아놓고 때려, 그냥.
아, 넣자, 하나 넣자. 시원하게, 시원하게. 야, 잡아. 다시. 헤이. 잡아놓고, 잡아놓고. 잡아놓고, 잡아놓고.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브라보! 그렇지! 아! 맞았다, 맞았다! 브라보! 야, 이렇게 맞히면 다 골이야, 오늘. 근데 오늘 이 정도 슛 하면 골키퍼 못 막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못 막아, 못 막아.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넣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어? 결국엔 힘들다는 결론을 얻었어. 슈팅할 때 가장 여유를 찾아야 돼. 급하면 안 돼.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더 득점을 향상시켜야지. 왜냐면 강팀일수록 찬스가 적으니까. 알겠지? 네. 오케이, 준비하고 시작하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어려워. 고르는 게 어려운 거야,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공격을 누가 하면 한 명 하려나? 승우가 공격하려나? 석찬 너, 승우? 오늘 위기긴 하다, 진짜. 왜요? 응? 왜요? 나 뭔가 좀 밀릴 것 같아. 일단은 우리가 부상 선수가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차피 이런 경우는 계속 와, 팀이 가다 보면. 하지만 이제 이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경기할 팀은 전국 64위 랭크에 돼 있는 어곡FC. 와, 벌써? 아니, 너무 많이 뛰는데? 64위. 와, 거의 절반까지 갔네. K5 경남 부산 리그에서 작년에 무패로 우승했고. K5? 선수인데 그러면? 무패 우승. 우리 예전에 용당 FC 했다면 졌죠? 네. 아, 거기가 2위하고 여기가 1위를 항상 한대요. 와, 또 진짜 센가 보다. 아, 왜 이렇게 잘한 사람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태훈이. 네. 태훈. 정우. 오, 정우. 범석이. 오, 범석이. 범석? 범석? 아, 센터에는 좀 부담스럽다. 중범이 자리. 범석이. 민호. 느낌 다르다. 천호. 중원은 든든하다. 진짜. 대훈. 은규. 옥찬이. 승우. 한톱. 아, 어렵겠다. 범석이는 세트백 원래 예전에도 한번 봤었죠? 네. 그래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현석이하고 좀 잘 좀 맞췄으면 좋겠어. 네. 일단 우리가 지금 남규를 잃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찬스 왔을 때 가장 침착하게, 차분하게. 운전 더럽히지 말고. 네. 네. 알겠어? 네. 더럽히지 말자. 오케이. 가자. 화이팅! 된다. 우리 야, 부주장이 선호냐? 예. 어우, 오늘 완장차겠네. 오! 사이즈 맞겠어요? 네. 갑니다. 진짜 그라운드에서 저 진짜 죽어 보겠습니다. 야. 멋지게 한마디 해줘, 알지? 알겠어, 뭐, 멋지게. 우리 왼쪽 가슴에 뭐 있다, 이런 거. 운동적인 거 하나 합시다. 자, 오늘 우리 하기 전에 배웠던 거 반드시 기억하고, 그다음에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다 같이 하면 멀리 갈 수 있어, 알지? 예. 자, 갑시다, 갈게요. 빨리 가자. 유! 파이팅! 자! 좋았다.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빨리 가는 게 낫나? 함께 갈 때가 아니야, 빨리 가야 돼. 아, 그래. 오케이. 근데 여기 승우가 여기 가고 은규가 여기 갔을 때 여기 패스 나가면 저 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이렇게 있어. 승우가 갔어. 어? 네. 은규 갔어. 가지. 은규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야지. 만약 은기 못 내려면? 제가 내려와. 수우가 내려. 똑같아. 오케이. 네. 가자.